이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이게 아, 아 이거 끝날 때쯤에는 코로 제가 생각을 잡는 거죠. 아저씨 왜 말이 많아요.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아니 혹시 알아 이렇게 대답을 찍히는 거고 그랬지. 어, 잘 끊어 주셨다. 아니 여기 유명한 카페인가 봐요.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 괜찮다. 캠핑장 자체가 좀 깔끔할 것 같아. 네, 덥겠다. 드세요. 일단 여기가 제가 예약한 사이트거든요. 좁긴 좁다. 이 가로폭이 좀 좁아. 날씨가 지금 거의 초여름. 확실히 돔타프의 계절이 왔습니다. 돔타프 캠핑은 사실 여름 아니면 겨울이에요. 지금 엄청 더워. 근데 중요한 건 리빙쉘을 쳐도 상관은 없거든요. 리빙쉘을 쳐도 덥고 타프돔을 쳐도 더워. 근데 타프돔이 좀 더 낫긴 하죠. 좀 더 덜 더워. 둘 다 덥긴 더워요. 오, 완전 초여름 날씨다 진짜. 와 너무 덥다. 그 돔타프를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리빙쉘이 아무리 뭐 비슷하다고 해도 이게 낮아요. 아무래도 타프보단 낮아. 그래서 이게 안에 뜨거운 공기가 갇혀버려요. 그냥 아무리 열어놓고 그래도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타프 폴 있잖아요. 이게 280이 그냥 정석이에요. 저는 많아. 왜냐면 저는 마디마리들을 그때 어반포레스트에서 추가로 막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는 높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340까지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 많이 불면 낮게 치는 거고 바람이 많이 안 분다 그러면은 높게도 쳐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 저는 그리고 대충 박아요. 삼각형만 유지하게. 대충대충 묶습니다. 아니, 저쪽 눈대중으로 보고 대충 박는 거예요. 항상 운동 이게 사실 저는 제 마음대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메인볼만 맞추면 돼요. 저는 이거 막 발로 안 재거든요 사실. 보시면 하나 둘. 근데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대충 두 발자국씩 온 것 같아. 두 발자국씩.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먹어야겠다. 말표, 본표가 다 떨어졌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말표. 이거 그때 구독자분이 주신 건데 말표 안 먹고 있었네. 아 시원하다. 폴대 높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80 쓸 때 있고 310 쓸 때 있고 340 쓸 때 있고 그 더 낮게 칠 때도 있어요.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아예 낮춰버려요. 저는 210인가? 하여튼 전 더 낮출 때도 있고 높여버릴 때도 있고 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 사람들이 많이 가면 높이 쳐버려요. 바람 많이 안 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가면 높이 치면 공간이 확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천정이 높은 집을 가면 좀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 되나? 자, 이 정도로 해놨습니다. 정리는 끝났고요. 여기가 이제 직화로 이렇게 해놨고요. 어차피 오늘 불놀이 안 하려고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 개 깔아놓고 미니멀로 탑프 위로 근데 이렇게 벚꽃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 몇 개 있어. 나름 잘 안 보이지만 몇 개 있습니다. Lately I've been someone and I hate myself. Spending all my time on somebody else. Feeling all these feelings I don't understand. You're the one good thing and I ain't questioning like If I knew that it would kill me I would still be here a thousand times I am so fine If that's a consequence of loving you Then I will fall without a parachute빵도 팔아요. 빵. 나이스 아메리카노. 무난하다. I just can't believe it all the ways that you blow my mind. Everyone can see it lately. I've been someone and I ain't myself. Spending all my time on somebody else. Feeling all these feelings. 여기가 일출 빛 볼만하네. 여기가 제 사이트에서 보는 일출이거든요. 저쪽이 진짜 볼만하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앉아서 저 일출을 보는 거야. 어, 볼만하다.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벚꽃나무를 다 심어놓으실 때 느린마을 소주. 근데 아마 제가 촬영을 안 했으면 골재로만 썼을 거예요. 촬영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흰색불을 써줘야 되고 흰색불이 확실히 잘 받아 얼굴이. 아까 방송국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흰색불로 막 쏴주거든? 조명 같은 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개를. 제가 만약에 촬영 안 했으면 골재로를 여기다 쫙 달았을 거예요. 전 아마도. 꽃삼겹은 처음 먹어보네. 맛있을라나?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안주로 딱일 것 같아서. 보세요. 이 쌈무에다가 하나씩 구워먹는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위대한 발명. 캠퍼에겐 최고야. 오, 비주얼 장난 아닌데. 여기 기름에다가 이 버섯이랑 마늘 좀 구워주는 것 같아. 짠. 어? 뭐야? 아, 어? 맛있는데? 근데 좀 비싸서 그런데, 아, 일단 이거 먹고, 시키지 않아. 제가 사실 5월달에 14박 15일이 잡혀있어요. 14박 15일. 그걸 내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14박 15일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른 건 걱정 안 돼. 근데 일 빼는 게 조금 답이 안 나와요. 어쨌든 14박 15일은 하긴 해야 돼. 입 밖으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생겼어요. 지금 영상이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지금. 아, 이걸 제가 사실 유튜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게 생겨. 안 될 것 같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상 유튜브예요. 영상 제작을 하고 싶어. 둘셋 여기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유튜브 하세요? 네 유튜브예요. 유튜브 하는 사람 많이 안 왔어요? 아 왔었어요. 왔었어요? 그래 저요? 저 캠핑하는 남자라고요. 그 정도면 많은 거예요. 제 손길이 많이. 이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이게 오, 아. 저는 제가 생각을 잘하는 거지. 아저씨 왜 말이 많아요.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아니. 혹시 알아 이렇게 대답을 찍히는 거고 잘 끊어주셨다. 하여튼 직접 하셨대 이걸. 사장님이 좀 TMI가 좀 있으시긴 해. 아 제가 이런 얘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 벚꽃 캠핑을 가려고 벚꽃 캠핑 유명한 캠핑장을 전화를 했어. 내일 혹시 자리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잘 안 들려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뜸 그 전화 받으시는 사장님이겠지. 사장님이 자리 있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어. 근데 난 되게 좋은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TMI가 낫다니까. 친절 하시고. 아, 나 깜짝 놀랐다. 근데 웃고 말아요, 전. 안 가면 되지. 막 거기다 대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죠. 안 가면 돼.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죠.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잖아.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아서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돼. 내가 일단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좀 구려도 그냥, 아, 이해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불친절하면 그냥 뭐 하나 그냥 트집 잡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전 평생 거기 안 갈 거야. 전화 그 한 통으로. 친거 근데 일반 소주 먹는 입장에서는 좀 친거예요. 짠. 저 삼겹살 라면 한번 이렇게 싸가지고 제가 집에서는 혼술을 잘 안 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될 거. 저는 집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다비 씨랑 무조건 같이 먹던가 아니면 안 먹습니다. 저는 비 맞는 걸 좋아해요.
내 몸으로 맞는 걸. 좀 어렸을 때 그 비 맞고 노는 게 난 너무 재밌었었거든. 그 아기 때.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비가 나한테. 근데 좀 뭔가 근데 이거 말릴 생각하는 게 좀 짜증. 말리는 건 현실이고. 이거 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는 토요일 일이 쉬는. 사장님이 커피 한 잔 주셔가지고 먹었습니다. 퇴실 시간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 11시로 표시되어 있으면 11시에 대한 압박감이 있거든. 사장님 말은 그거지. 11시에 해놔도 12시까지는 이해를 해준다. 근데 또 캠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또 11시 표시되어 있으면 11시에 나가야 될 것 같아. 12시에 표시해주고 캠퍼들도 12시에 나가고 딱. 그러니까 11시에 해놓으면 11시에 안 나간다 이거지. 12시에 해놓으면 1시에 나간다는 거지. 12시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화장실이랑 개수대 청소.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내가 뭐 사장님 편드는 건 아니야. 근데 문학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사장님도 그렇고 화장실 청소를 직접 이렇게 하시면은 해보세요, 여러분들. 꽤 오래 걸려. 한 2시간은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11시에 해놓고 12시에 나가. 근데 2시 손님이 1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또 1시 손님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텀을 많이 두는 거래.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보면 다 그게 이해는 가. 이해는 가. 우리가 잘 지켜주면 딱딱딱딱딱 지켜주면 선생님들도 딱딱딱딱딱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유두리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봐도. 근데 퇴실 시간 압박을 안 느끼고 싶어서. 저는 11시 퇴실이면 11시에 나가요. 저는 웬만하면 맞추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의 어떤 마음도 이해는 해, 나도. 이게 11시 표시된 거랑 확실히 다르다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12시 퇴실이면은 12시에 나가줘야 돼. 12시 퇴실 해놓으면 또 1시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근데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장님들도 고충이 있어. 그러니까 다 우리 같지 않다는 거야. 진상들이 있어. 딱 저는 2시 입실, 12시 퇴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1시 너무 일러. 11시는 10시에 준비를 해서 나가봐야 되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야. 선량한. 그러니까 선량한 피해자들이 그 진상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막 공지사항 막 이만큼. 서로서로 낮춰주면 편하지. 캠핑장 뭐 정비할 게 뭐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야. 화장실이랑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랑 정비할 거 은근히 좀 있어요. 2시간 걸리시더라고. 문학 사장님 2시간 걸리시더라고. 혼자 하니까. 니가 이렇게 오냐요. 니가 많이 옵니다요. 아, 촬영이 쉽지가 않아. 여보세요. 오빠는 엄청 커. 와, 꽃가루 장난 아니다. 벚꽃이. 벚꽃이 장난 아니야. 아, 여기 언니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대방 관광농원 캠핑장에서 1박 2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오늘 뭐 특별히 얘기한 건 없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 해봤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그러니까 14박 15일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5월 20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벚꽃 엔딩이네.